최초가의 이종목 시간인데요. 오늘은 KTB 투자증권 이성훈 과장과 함께합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먼저 지난 종목들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. 네, 이성훈 과장의 종목입니다. LX인터내셔널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2.3%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고요. 이마트 진입이 됐습니다. 최고가 기준으로 6.15%의 상승률 기록 중입니다. 10월 28일에 진입했던 LIG 넥스원 살펴보겠습니다. 46,800원에 편입이 됐고요.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2.78%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. 네, LIG 넥스원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.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? 저희가 추천한 이후에 한 일주일 동안은 거래량도 그렇고 주가도 변동성 거의 없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. 좀 수급적 면에서 봤을 때는 좀 외국인들이 좀 약간 매도에 대한 부분이 랠리가 좀 이어지고 있어서 어떤 뭐 개인과 뭐 기관 쪽에서는 그 매수세가 좀 이어지고 있지만 이 외국인들의 매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크게 넘는 부분은 아직 안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. 우선 LIG 넥스원 그래도 지금 현재 뭐 테이퍼링이나 FMC 여러 가지 글로벌 변동 상황에서 이 민감주들이 좀 약간 정체되어 있는 모습 보여주었는데 특히 이제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이 기계 업종 안에서도 이 방산주로서 이런 그 글로벌 변동성에 민감하지 않는 그런 장점이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. 뭐 그러기 때문에 어떤 큰 매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주가 하락하는 부분도 제한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하향 어떻게 보면 안정화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꾸준히 보유 관점 유지하시고 신규 매수 관점도 나쁘진 않다라고 좀 말씀드립니다. 네, LIG 넥스원 지금 안정화가 되어가고 있는 단계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습니다. 끝까지 보유 전략 유지를 하고요. 저희는 그럼 오늘 진입할 섹터도 바로 공개를 해보겠습니다. 예, 뭐 보험 섹터를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. 이번 달이죠. 이번 달에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아졌다. 네. 라고 좀 볼 수 있겠고, 이 금통위가 그 의사록에 봤을 때도 이 6명, 그 금통위 6명 중에 이 4명이 이번 달에 금리를 올리는 부분을 지금 그 의견을 지금 피력을 하고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번 달에 어떤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수혜주에 대한 부분을 지금 관심 많이 갖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여러 수혜주가 있을 거잖아요. 제가 봤을 때는 이 대표적으로 은행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 그다음에 보험 그다음에 이 관련된 비금융 쪽에서 핀테크 이 관련 기업들이 관련 기업들 대표적 수혜주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근데 왜 은행이 아니라 보험이냐라고 한다면 뭐 아시겠지만 지금 정부에서 이 대출 규제가 굉장히 좀 심하잖아요. 뭐 이게 많이 또 고민일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은행 업종 같은 경우 금리 인상에 당연한 수혜주이겠지만은 어떤 대출에 대한 정부의 규제에 대한 리스크를 좀 안고 간다는 측면에서 봤을 땐 오히려 지금 은행주보다는 이 보험주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. 이 보험주도 마찬가지죠. 어떤 자산에 대한 자본에 대한 투자 부분을 채권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이 금리 인상에 의한 이 자본에 대한 증가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보험주에 대한 부분을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지금 현재 이 어떻게 보면 은행주보다는 보험주가 최근에 몇 년 동안 봤을 때는 배당 매력이 점점 증가하는 부분 속도가 크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연말로 갔을 때 이 배당에 대한 부분으로 보면은 이 또 보험주도 이 대표적인 배당주로 많이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지금 현재 봤을 때도 이 올해 뭐 상반기 때는 이 생명보험보다는 손해보험 쪽이 좀 좋았거든요. 왜냐하면 그 코로나로 인해서 이 자동차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손해율이 낮았기 때문에 네. 어떻게 보면은 이 손해보험 쪽에서의 실적이 좀 굉장히 좋았는데 이제는 위드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자동차에 대한 부분에 자동차 손해율에 대한 증가율이 좀 높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봤을 때는 이 손해보험 쪽보다는 생명보험 쪽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 뭐 그러기 때문에 이 보험주 안에서 또 이 섹터별로 좀 구분해서 접근하는 전략이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. 네.
오늘 이제 종목을 공개하기 전에 많이 좁혀졌습니다. 우선 금리 인상에 대한 수혜를 안을 수 있는 종목 가운데 은행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인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보험 쪽을 살펴보고 계시고 그 가운데서도 생명보험 쪽에 관심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. 어떤 종목일까요, 그러면? 마실 거라 생각이 돼요. 이제 네. 그 삼성생명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삼성생명을 말씀을 드린 이유가 저는 첫 번째로 봤을 때 역시 브랜드 가치는 무시를 못한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그다음에 뭐 삼성생명 다음에 뭐 동양생명이 그나마 좀 어떤 퀄리티가 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역시 아시겠지만 동양생명은 이 어린이 보험 쪽에서 이 위치가 확고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삼성생명과 동양생명에 대한 두 종목을 우선 간접적으로 말씀드리고요. 하지만 뭐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주가를 보면 아시다시피 이제 5월 초부터 주가가 급격하게 좀 하락세를 보여주었거든요. 이 삼성그룹 쪽에서의 이 지분에 대한 이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주가가 많이 어떤 그 약간 움츠러들었던 게 사실이다 볼 수 있겠는데 이 삼성그룹 쪽에서의 이 지배구조 밖으로 인한 어떤 주주에 대한 어떤 그 시장에서의 투자 심리에 대한 불안감은 저는 이미 이제 주가에 좀 반영되지 않았나라고 판단되면서 그동안의 하락세를 이어왔던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는 이제 플러스로 바뀌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. 물론 이제 변액보험이나 여러 가지 그 삼성생명이 주력했던 부분도 올해 1분기부터 3분기까지 봤을 때도 줄어들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실적 같은 경우에도 생각보다 예상치보다 많이 낮게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제가 왜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리스크가 시장의 선 반영 다 됐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금리 인상이나 그리고 뭐 배당주에 대한 매력을 본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플러스로 어떤 매수 구간으로 생각해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. 뭐 지금 현재 뭐 위험 손해율 같은 경우에는 좋아질 거다라는 부분보다도 이런 그 위험 손해율이 90% 이상 올라가는 부분은 연말까지는 이어질 수 있겠지만은 지금 그 주가의 하향 안정화 기대감을 본다고 한다면 충분히 매수 구간으로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.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 매수를 해도 괜찮고 이 목표 손절가는 75,000원 말씀드리고 손절가는 62,000원 말씀드립니다. 네, 오늘 시초가에 공략할 종목은 삼성생명이었습니다. 생명보험 가운데 뭐 몇 가지 대표적인 종목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브랜드 가치를 무시할 수 없다라는 점들 지금 꼽아주셨고요. 여기에 자기자본 규모도 긍정적이다라는 평가를 해주셨습니다. 현재 목표가는 75,000원 제시해드리고요. 손절가는 62,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. 네, 지금까지 KTB 투자증권의 이성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.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